완전히 빗맞습니다. 땅볼 타고 직접 처리하겠다는 사인. 정찬원 보냅니다. 세 번째 아웃카운트. 느린 공으로 타이밍의 미학. 정찬원이 5회까지 무실점 피칭, 승리 투수의 요건, 그리고 8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고척 스카이돔입니다. 정찬원 선수가 89km가 구속이 측정이 되는 뭐 소위 일명 아리랑볼로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우선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.